뇌경색이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뇌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그쵸, 뭐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게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네,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연의 네. 내용이 콜라겐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왜요? 전혀 콜라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분이 노안으로 주름이 많으셨잖아요. 예. 이미 콜라겐 자체가 거의 소실이 되고 아주 극미량만 남아있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콜라겐이 적다는 얘기고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뇌경색하고 콜라겐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콜라겐이 혈관에도 있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예예예. 예, 예. 체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바로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피부처럼요. 아.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혈압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면 탄력이 좋아야 버티잖아요. 늘어났다가 줄었다 네, 하니까. 네, 네. 그럼 결국 혈관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됩니다. 그치. 이런 손상된 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게 지나가면서 이런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막 붙어 혈관을 뭐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요. 그러면 동맥경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진짜 위험한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심장에서 이 펌프에서 나오는 혈액이 뇌로 전달되려면 여기 만져보세요. 뛰는 거 느끼시죠? 네. 여기 경동맥이에요, 여기. 네. 이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가 0.1mm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의 위험률이 약 13에서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관벽이 1mm 이상 두꺼워질 때 심근경색은 약 2배,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력은 약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에서도 중요한 역할하는 만큼 콜라겐의 부족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적시력이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근력이 없어지고 근력이 없어서. 또 여기저기 아픈 거, 관절통. 그리고 관절통이 있으시면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겐 감소와 무관하진 않아요. 인대에 구성하는 요소의 90%, 힘줄에서는 80%가 콜라겐입니다. 아, 거의 다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혈관 건강뿐만이 아니라 뼈를 받쳐주는 근육도 약해지는 거니까 이게 네. 진짜로 무섭고 위험할 네. 수 있겠네.